안녕하십니까. 강릉과학산업진흥원 정재영 팀장입니다. 오늘 교육은 어류를 이용한 건강기능식품 개발 교육이 되겠습니다. 소재는 명태, 냉동 명태 살이 되겠고요. 냉동 명태 살로부터 기능성 필수 아미노산인 단백질 소재를 추출해서 타블렛이라든가 천연 조미료 형태로 이제 만들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을 했는데 이제 이런 목차로 수행을 했습니다. 이제 개발 개요 필요성이죠. 그다음에 최종 목표, 세부 개발 내용, 그다음에 연구 결과 추진 실적, 그다음에 기술에 대한 이제 최종 결과, 향후 계획 순으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동해안에는 다양한 이제 해양 자원이 있는데 여러분들도 이제 아시다시피 다양성은 많은데 이제 생산량이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산업화하기에는 조금 이제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뭐 명태라든가 오징어 아니면 다양한 이제 뭐 대게, 홍게 이런 것들은 뭐 많이 나오고 있어서 활용 가치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단순 가공 형태의 이제 가공 산업이 발전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좀 차별화된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좀 고부가 가치 제품 개발이 필요하지 않냐 싶어서 지금 과제를 진행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황태나 명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백질 공급원으로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단백질보다는 이제 양질의 필수 아미노산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단백질 공급원으로 이제 많이 활용되어 왔고 그다음에 동해안의 이제 대표적인 이제 상품으로 이제 많이 판매가 가공이 되어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재를 이용해서 저희가 건강기능식품 제품 중에 이제 단백질 보충용 제품으로 좀 개발을 한다 그러면 동해안의 수산 가공업과 함께 같이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제 개발을 하게 되었고 또한 이런 제품들이 생산하게 되면 지역 관광 제품으로 관광 제품으로 판매가 되어서 오시는 분들이 이제 쉽게 가줄 수 있는 그런 특화 상품 쪽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이제 제품을 개발하게 됐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저희가 이제 가공 부산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공 부산물을 이용해서 소재화하고 그다음에 제품화하는 기술 개발을 진행을 했고 가장 중요한 공정이 이제 가수분해 공정과 그다음에 이런 가수분해에서 나오는 양질의 단백질 소재가 과연 우리가 섭취했을 때 소화율이 단백질 흡수율이죠. 흡수율이 좋은지 동물 실험을 통해서 이제 검증을 하였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소재를 이용해서 천연 조미료라든가 아니면 단백질 보충용 제품으로 저희가 개발을 하고자 했습니다. 먼저 천연 조미료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MSG라고 하는 첨가물이죠. 합성 첨가물을 이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거를 대체하는 이제 천연 조미료가 되겠습니다. 천연 조미료로서 뭐 분말 형태라든가 액상 아니면 블럭스프 형태로 저희가 좀 개발을 하고자 했고 이렇게 개발되면 지역 관광객 판매용 제품이라든가 중견기업이라든가 대기업 납품용 제품으로 개발을 진행을 이제 했었고 한 가지는 이제 단백질 보충용 제품으로 뭐 정제 형태죠. 타블렛 형태로 해서 뭐 제약회사 납품용이나 건강식품 회사 납품용으로 개발을 이제 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제 뭐 액기스 제품, 분말 이런 천연 조미료 뭐 블럭스프 제품이고 건강기능식품으로는 이렇게 타블렛 형태의 제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는 파일럿 생산 공정을 확립하고 대량 생산 공정을 확립해서 최종적으로 품목 신고와 이제 상용화할 수 있게끔 저희가 만들려고 했고 했고 이제 최종적인 이제 정량적 스펙입니다. 목표는
저희가 오늘 이제 가수분해를 하겠지만 가수분해도가 한80 이상. 저희가 효소 가수분해를 해야 단백질들이 저분자화 되면서 이제 흡수가 빨라지거든요. 그래서 효소를 이용해서 가수분해도를 한 80% 이상 정도를 목표로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해양 자원이다 보니까 그 특이치들이 많이 있습니다. 비리치라든가 이치, 그 다음에 효소 가수분해를 했을 때 이제 쓴맛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 이런 그 관능적인 이런 것들을 좀 저감시킬 수 있는 목표를 잡았었고, 또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단백질 소화율. 우리가 뭐 우유를 먹거나 콩물을 먹거나 기타 단백질을 섭취했을 때 우리 몸에서 흡수할 수 있는 정도를 동물 실험을 통해서 이제 검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단백질 보충용 건강기능식품 경우에는 이제 아미노산 스코어가 기준 규격에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미노산 스코어가 85 이상입니다. 85 이상인데 그거를 이제 규격에 맞는지, 그리고 이제 타블렛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순도가 뭐 80% 이상인지, 그리고 우리가 섭취했을 때 위나 장에서 붕해도가 기준 규격에 이제 맞는지. 그래서 보통 타블렛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섭취했을 때 나정은 그냥 일반 타블렛을 말합니다. 일반 타블렛은 그 30분 이내에 위 속에서 녹아야 되고요. 근데 코팅제 같은 경우에는 1시간 이내에 위에서 녹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타블렛 같은 경우에는 이제 30분 이내에 녹는지 목표를 잡았고, 천연 조미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포장 기술 관련해서 포장 수분 함량 뭐 10% 이내로 유지가 되는지에 대한 이런 목표를 설정을 해서 개발을 진행했습니다. 세부 개발 내용을 보면은 이제 처음에 이제 원료 분석입니다. 그 저희가 어류 가공 부산물 이제 원료를 먼저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원료를 확보했고, 그다음에 이제 원료에 대한 성분 분석 및 안전성을 평가를 해야 됩니다. 이때 이제 일반 성분이라든가 미네랄, 중금속, 이물 등을 이제 육안이든 분석적인 방법으로, 이학 분석적인 방법으로 이제 분석을 해서 원료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냉동살 명태살이기 때문에 냉동살 명태살로 할 거고, 보통은 저희가 이제 일반 성분이라든가 미네랄, 뭐 이물 이런 것들은 기존의 논문이나 이런 게 많이 또 나와 있고, 저희가 요 자료에서 또 일부 나와 있고요. 근데 중금속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확인을 저희가 따로 좀 할 겁니다. 왜냐면 최근에는 이제 그 바다에 사는 좀 큰 어종, 이제 큰 어종들은 먹이 사슬에 의해서 중금속이 좀 흡착이 좀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식품 원료 기준에도 납비소 수운이 기준 규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뭐 그 기준치는 낮아요. 0.1 ppm 정도로 낮게 이제 설정되어 있고, 다 이제 그 범위 안에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보통 이제 이런 자료를 원료를 가지고 소재화할 때는 뭐 중금속이라든가 뭐 최근에는 방사능까지 이제 봐줘야 되는데, 방사능은 기준 규격에는 아직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원료의 안정성 확보 측면에서는 방사능까지 측정해서 원료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원료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저희가 할 게 이제 가수분해 공정 학례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그 명태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백질이 거의 대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을 겁니다. 한 60에서 70% 이상이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을 테고, 이런 단백질을 우리가 그 가공하기 위해서는 이제 끓이는 과정, 그 다음에 가수분해하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단백질들이 뭐 3차 구조, 4차 구조로 막 폴딩이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잘라줘서 우리가 흡수하기 편한 뭐 펩타이드 형태 아니면 아미노산 형태로 좀 가수분해를 해주는 공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명태 건조사를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습식 파쇄를 해서 단백질 소화 효소에 따른 가수분해를 저희가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나눠드린 아마 그 단백질 효소에 대한 내용이 좀 있어요. 그래서 프로테이즈를 쓸 겁니다. 그래서 프로테이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백질 가수분해 효소로 기존에 상용화된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프로테이즈. 네. 프로테이즈를 보면 이제 단백질 가수분해 물이 가수분해 효소고 그 효소들은 상용화 제품들이 다 이제 판매되어 되고 있고 그 특징들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따 보시겠지만 저희가 쓸 효소는 이제 알칼레이즈, 그다음에 뉴트레이즈, 프로타맥스, 그다음에 이제 플로보자임 이렇게 네 가지 효소를 이제 사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용도에 따라서 단백질 가수분해 효소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 디페이지는 이제 라이페이즈, 리파제라고 하는 이제 지방 분해 효소들. 그 다음 페이지는 뭐였죠? 아밀레이즈, 탄수화물, 당 탄수화물을 분해할 수 있는 이제 효소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빠진 게 저기 있어요. 식물 세포 벽을 분해할 수 있는 효소가 또 있거든요. 뭐 펙티나제라고 하는 효소들도 있어서 우리가 식물의 세포벽 안에 있는 것을 끄집어낼 때는 그 펙티네이즈라는 효소를 써서 저희가 식물에 있는 그 유효 물질을 이제 그 가수분해를 통해서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단백질이기 때문에 프로테이즈, 단백질 가수분해 효소를 써서 저희가 이제 가수분해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알칼레이즈, 뉴트레이즈, 프로타맥스를 보면 그 엔도펩토데이즈라고 나와요. 볼까요? 엔도프로테이즈라고 나오죠. 엔자임 클래스의 엔도. 그래서 요거는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이제 단백질이 이렇게 긴 사슬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엔도면은 효소가 안에서부터 이렇게 단백질을 이렇게 끊어줘요. 안에서부터 이렇게 단백질을 이제 끊어주게 되면 아까도 이제 잠깐 언급했지만 단백질들이 좀 쓴맛이 납니다. 쓴맛을 내는 그런 이제 그 아미노산들이 많이 노출이 되게 되어 있어서 1차로 효소 가수분해를 이제 단백질 효소 가수분해를 하게 되면 쓴맛이 나는 제품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요걸 이제 분말화해서 먹어보면은 이제 조금 약간 그 식품 소재로 사용하기 조금 이제 거부감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두 번째 효소로는 이제 플라보자임 효소를 씁니다. 그래서 플라보자임 같은 경우에는 엑소펩티데이즈라고 나와 있습니다. 엑소는 이제 또 바깥에부터 끊어지는 효소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안에서부터 끊어지는 효소로 이용해서 단백질을 펩타이드로 끊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플라보자임을 쏘게 되면은 그것들이 이제 또 쓴맛을 내는 장기를 또 끊어버리고 감칠맛이 나는 아미노산들을 좀 많이 나타나게 하는 그런 그 역할을 하게 돼서 풍미가 증가하게 됩니다. 풍미가. 그래서 그 용도에 보면 풍미 증가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1단 가수분해는 알칼레이즈, 프로타맥스, 뉴트레이즈로 하고 2단은 플라보자임을 써서 2단 가수분해를 통해서 좀 그 단백질 소재의 풍미를 맛을 좀 개선할 수 있게끔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소재가 나오면 이제 화학적 특성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소재에 대한 이제 단백질 흡수율, 단백질 소화율이 되겠죠. 요거는 이제 그 SD랩 쥐 동물 모델을 이용해서 이제 흡수율을 분석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필수 아미노산 분석을 통해서 과연 이 소재가 그 단백질 보충용 소재로 가능성이 있는지, 기준 규격에 맞는지를 살펴볼 거고, 또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식품이다 보니까 이제 기준, 그 식품 원료 유형에 따른 기준 규격이 있어요. 그래서 품질 규격이라고 하는데, 우리 제품에 이제 단백질 함량이 몇 프로 이상인지, 그 다음에 이제 뭐 미생물 기준이 이제 그 스펙 안에 들어오는지, 예, 그런 것들을 할 예정으로, 그거를 평가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유통기한 설정을 하려고 하면은 저희가 이제 그 저장 온도나 습도, pH에 따라서
우리가 그 만들어낸 단백질 함량이 변화가 있는지, 맛이 변화가 있는지, 외관이 변화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유통기한 또 설정을 잡아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조미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 소재를 뭐 엑기스가 날 것 같아요. 엑기스를 가지고 블럭 형태의 천연 조미 제형을 개발한다든가, 아니면 이제 동결 건조라든가 다양한 건조 방법에 따른 제형 변화, 그다음에 최근에는 천연 조미료도 이제 알약 형태로 나오는 게 있어요. 자연 한알 뭐 이래서 이제 그 알약을 넣게 되면 조미료처럼 쓸 수 있게끔 이제 그런 제형도 나와 있고.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천연 조미료 타블렛이 문제가 뭐냐면 그 타블렛을 찍을 때 이제 그 펀치들이 다 써스거든요. 근데 천연 조미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금이 많이 함유되기 때문에 그 타블렛을 찍는 펀치가 다 부식이 돼요. 그래서 잘 안 하려고 하죠. 근데 아마 전용으로 나오는 펀치가 있을 겁니다. 좀 이만하게 찍어주는 그 타블렛 기계가 있어서 아마 그 전용으로 쓰시는 장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려면 그 서스 펀치에다가 코팅을, 그러니까 소금 부식이 안 되게끔 코팅을 좀 처리된 걸 써가지고 뭐 이만하게 해가지고 뭐 국 끓일 때 이렇게 넣어서 쓸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단백질 소화율은 이제 동물 모델, 그 다음에 대량 생산은 2톤 규모. 저희가 원래는 교육을 2톤 규모에서 이제 해야 되는데 지금 리모델링 중에 있어서 오늘은 전기식 추출기 한 15리터 규모에서 이제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는 그 소재를 가지고 이제 분말화 시켜서 이제 고형제, 과립 정제 이런 거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는 품목 제조 보고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유통기한 설정 해야 되고, 이런 일련의 그 인증 인허가 과정을 거쳐서 이제 제품이 나오고 상용화되는,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저희가 처음에는 이제 명태 머리랑 황태 채로, 처음에는 이제 제품을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명태 머리는 기존에 이제 육수 내고 이런 용도로 이제 많이 사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마트 가도 머리만 따로 포장해서 이제 파는, 그런 제품들이 있고, 이제 황태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황태채를 뜯고 나면 이제 이런 부산물들이 바닥에 많이 남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저희가 좀 깨끗하게 수거해 주세요. 그래서 이제 요걸 이제 갖다가 이제 실험을, 했던 거고요. 저희도 생각했을 때 요거는 이제 과제 때문에 이렇게 했지, 제품화할 때는 제가 보면 이걸 써야지, 이거 떨어진 걸 쓰면은 저도 약간 그 위생적인 거 이런 걸 보면은 그럴 것 같습니다. 아니면 업체랑 정말 그 협의를 통해서 좀 깨끗하게 수거해 달라 그러면, 그럴 때는 뭐 써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명태 머리랑 이제 황태치 가속 부산물로 해서 이제 개발을 진행을 했고요. 보통 이제 처음에는 이제 일반 성분을 이제 분석을 하게 되거든요. 이제 일반 성분을 분석하게 되면 이제 뭐 명태 머리 같은 경우에는 뭐 프로테인이 한 48% 정도. 그 다음에 이제 뼈가 많기 때문에 이제 애쉬, 회분이죠, 회분. 이 회분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황태체 분말은 당연히 이제 단백질이 한 70% 이상 들어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황태체 분말은 이제 단백질, 양질의 단백질 기능성 소재로 활용해야 되는 게 맞고, 명태 머리는 이제 육수나 이런 걸 내는데 좋기 때문에 이제 그 천연조미료로 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쭉 저희가 실험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미네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뭐 마그네슘, 칼륨, 칼슘, 나트륨 이렇게 좀 다량 미네랄이거든요. 이런 미네랄을 분석해 보면 이제 황태 머리에는 이제 칼슘이 많이 들어 있고, 황태체에는 이제 칼륨이 좀 개중에 다른 것보다 좀 많이 들어 있더라고요. 이건 그냥 참고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금속 분석했을 때 카드뮴하고 납은 이제 난 디텍티드, 검출이 안 됐고, 근데 이제 이게 중금속이나 방사능이 이제 문제가 뭐냐면, 우리 기준 규격에는 뭐 0.1 이하면 난 디텍티드라고 이제 쓰게끔 돼 있어요.
근데 최근에는 분석 장비들이 워낙 이제 감도가 좋고 잘 나오다 보니까 뭐 0.001 막 이렇게 보고를 하면 사람들은 아 나왔다 이건 나왔다고 생각해 버리니까 네,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보통은 기준 규격 이하면은 이제 안 나온 걸로 보고 이제 진행하면 될 것 같고요. 표기도 이제 거의 다 이렇게 씁니다. 나한테 나오긴 나와요. 0.000 안 나올 수가 없게 0.0인데 이제 식품 공정 내 기준 규격 이내로 이제 다 포함이 된다라고 알고 있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이제 요 가수분해 공정을 할 텐데 이제 요건 이제 랩 수준에서 한 거예요. 이렇게 다양한 이제 가수분해를 위해서 이제 분말화 시킨 거를 한 다섯 개 정도로 만들어서 효소를 이제 각각 첨가를 합니다. 그래서 효소 사용 농도는 효소 같은 경우에 이제 단백질이다 보니까 최적 pH, 최적 온도가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그 사용 농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영어로 나눠드린 그 알칼레이즈의 그 자료가 있습니다. 예. 제가 이제 해석을 해놔야 되는데 해석을 미처 예, 못했습니다. 예. 나중에 이제 해석해 놓은 게 제가 이제 옛날 게 갖고 있는데 그 필요하시면 제가 또 나중에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모든 이제 시약을 사거나 효소를 사게 되면 성적서가 오고 그다음에 이제 사용 농도에 대한 것들이 이제 다 오게 됩니다. 그걸 보면 이제 이 효소는 몇 프로를 써야 되고 최적 pH는 어디고 그다음에 온도는 몇 도에서 해야 되고 보관은 몇 도에서 해야 되고 예, 그런 것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잘 보시고 사용해야 되고 효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역가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보관을 잘못하면 역가가 떨어져서 효소 활성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보관 온도를 신경 쓰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소분할 때도 얘네들이 이제 철이나 금속 이온이 묻게 되면 철의 그 전이 금속 때문에 얘네들이 다 역가가 떨어져요. 그래서 소분을 이제 해 놓고 쓰셔야 됩니다. 효소가 들어오면 이걸 소분을 해 놔서 그 소분된 걸 가지고 이렇게 쓰셔야 역가가 유지가 되고 오래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저희도 이제 그런 경험이 많습니다. 효소를 분명히 몇 달 전에 사서 썼는데 이제 몇 달 후에 쓰려고 하다 보니까 똑같이 넣었는데 가수분해가 하나도 안 된 걸 봤더니 효소가 활성이 떨어져 가지고 이제 다 망가진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관 온도라든가 사용 방법을 잘 숙지하셔서 사용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가격이 또 비쌉니다. 그래서 망가지면 대표님들이 또 싫어하시니까 잘 이제 쓰셔야 됩니다. 이제 이렇게 효소를 첨가해서 가수분해를 한 다음에 이제 이렇게 또 효소는 나중에는 이제 불활성화를 시켜야 돼요. 효소 활성이 계속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나중에 한 80도 이상으로 30분 동안 가열을 해서 이 효소의 활성을 불활성화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여과를 하고 분무건조를 해서 이제 이렇게 분말화 하는 것까지 오늘 분말화는 다음 시간이고요. 이렇게 여과해서 그 가수분해 액 만드는 것까지 오늘 진행하는 일정으로 있습니다. 먼저 이제 1단 가수분해 결과예요. 저희가 명태 머리랑 황태체 분말을 가지고 뭐 알칼레이즈, 플라보자임, 뉴트레이즈 프로타맥스 이렇게 이제 1단 가수분해를 했을 때 대부분 뭐 가수분해도가 뭐 한 50% 내외로 다 나옵니다. 다만 이제 맛은 쓴맛. 예, 네, 쓴맛이 다 나고 그다음에 이제 수율은 한 30% 정도 납니다. 그 중에서 이제 명태 머리는 프로타맥스를 했을 때 이제 가수분해도가 굉장히 좋았고 수율도 어느 정도 예, 나온 것으로 예,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이 쓴맛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제 1단 가수분해한 걸 다시 2단 가수분해를 했어요. 그래서 플라보자임을 예, 저희가 예, 넣고 다시 2단 가수분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명태 머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로타맥스를 1단 처리하고 플라보자임을 2단 처리했을 때 한 81% 가수분해도가 나오고 쓴맛도 많이 개선이 됐고 예.
수율은 한 28%. 뭐 알칼레이즈 플라보제인보다는 떨어지지만 가스 분해도가 일단 20% 이상이래서 우리가 이제 흡수율이 좋을래 흡수율이나 이런 게 좋으려면 이제 가스 분해도가 좋아야 되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선택을 했고, 황태체 분말은 뉴트레이즈랑 플라보자임을 이제 처리했을 때 한 90% 정도 가스 분해가 되더라고요. 쓴맛이 개선됐고 수율도 높고. 그래서 요런 이제 기초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2단 가스 분해 효소는 뭐 명태머리는 프루타맥스 처리 후 플라보자임 처리하고, 황태체 분말은 뉴트레이즈 처리하고 플라보자임 처리하는 거로 이제 공정을 픽스를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또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가스 분해 물의 이제 아미노산 함량이거든요. 그래서 가스 분해 물을 가지고 쭉 이제 유리 아미노산입니다. 유리 아미노산을 쭉 이제 분석을 했을 때 저희가 명태 머리 같은 경우 명태 머리에 이제 그 아미노산 분석 결과입니다. 명태 머리 같은 경우에는 그 2단 가스 분해를 통해서 감칠맛을 내는 뭐 아스파테이트, 글루타메이트, 뭐 라이신 이런 것들이 이제 그 감칠맛을 내는 아미노산 종류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증가를 해요. 요 파란 거는 이제 컨트롤 가스 분해 안 하고 그냥 끓인 물이고, 빨간 거는 1단 가스 분해한 가스 분해 물이고, 초록색은 2단 가스 분해한 이제 가스 분해 물이 되겠어요. 그래서 봤을 때 이런 감칠맛을 내는 아미노산들의 함량이 점점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고, 특히 이제 글루타메이트는 그 기존 컨트롤에 비해서 30% 이상 이 감칠 증가가 돼서 이 명태 머리는 조미 소재로 써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선조들이 옛날에 명태 머리를 육수로 쓴 이유가 이제 이런 과학적으로 봤을 때 이런 이제 아미노산 그 감칠맛을 내는 아미노산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썼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황태체 분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명태 머리보다는 뭐 증가는 하는데 그렇게 크게 1단 가스 분해 물보다는 크게 증가하는 경향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황태체 분말은 그냥 건강 지향적인 단백질 보충용 소재로 일단 쓰자. 여기 단백질 함량이 많으니까 해서 그렇게 이제 방향을 맞춰서 이제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뭐 2단 가스 분해를 통해서 뭐 쓴맛이라든가 단맛, 감칠맛을 이제 관능 평가로 저희가 뭐 18명을 대상으로 뭐 확인해 봤는데, 보통 이제 쓴맛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많이 또 감소가 됐고, 기존 컨트롤이랑 1단 가스 분해 물보다는 이제 2단 가스 분해 했을 때 쓴맛들이 많이 이제 감소를 했고, 또 단맛을 내는 이제 단맛을 봤을 때는 이제 명태 머리라든가 이제 황태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단맛이 증가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감칠맛 같은 경우에도 좀 증가를 한 경향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2단 가스 분해를 하게 되면은 좀 관능적으로 이런 맛들이 개선이 된다 이런 거를 이제 확인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단백질 소재로 이용하기 위해서 이제 단백질 소화율을 그 동물 쥐 모델을 이용해서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황태체 분말 소재가 되겠죠. 황태체 분말. 명태 머리는 이제 조미 소재로 가는 거고, 여기에 쓴 거는 이제 황태체 분말 소재를 가지고 썼습니다. 이제 단백질 소화율은 저 특정 병원체가 없는 5주령의 수컷 SD렛을 썼고, 그다음에 이제 무단백 식이군 컨트롤은 이제 단백질을 안 준 식이군하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시험군들은 우리가 만든 시험 물질 투여군은 세 개군을 가지고 이제 실험을 했고, 보통 이제 쥐 실험하게 되면 일주일은 이제 순화 기간이라고 해서 이제 순화를 시켜줍니다. 순화 기간 7일을 하고 나서 이제 적응을 시켜주고, 그다음에 10일 동안 우리 실험 시기를 계속 시켜주고, 이에 따라서 체중과 그다음에 섭취량, 그다음에 대변, 그다음에 질 그 대변하고 대변 내 질소량
등을 이제 측정을 해서 이제 소화율을 평가하게 됩니다. 왜냐면 저희가 이제 단백질을 먹으면 이제 배설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먹은 양이 나올 테고, 그다음 배설한 양이 나와요. 그러면 흡수된 양이 나오겠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100을 먹었는데 대변으로 이제 40이 나오면 60은 이제 흡수된 거고, 그런 것들은 이제 이런 그 단백질 분석을 통해서 얼마큼 이제 흡수가 됐는지를 통해서 이제 소화율을 측정하게 됩니다. 자, 보통 보면은 이제 우리가 쥐한테 이제 실험을 해서 이제 먹이게 되면 체중 변화가 이제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보통 이제 체중 변화, 그다음에 그 섭취량, 그다음에 식이 효율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분석을 하게 되는데, 보통 저희가 이제 A군은 이제 무단백 식이군입니다. 기존 그냥 사료를 그냥 준 거고, 그다음에 이제 B, C, D는 저희 황태체 그 실험군이 되겠어요. 그래서 B는 그냥 황태체 가루 분말이에요. 그냥 가수분해 안 하고 그냥 황태체 가루 분말을 먹었을 때 흡수율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가수분해를 했을 때 가수분해 한 거를 먹었을 때 흡수율이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이제 황태체 가루 분말을 첨가한 거, 먹인 거, 그 다음에 가수분해 분말 저희가 두 개 정도를 해서 이제 실험을 했을 때, 뭐 단백, 바디 웨이트, 그러니까 체중 증가는 저희가 황태체 가루 분말 첨가 시기라든가 이제 가수분해물 그 먹인 거에서 좀 체중 증가가 일어났습니다. 이건 당연히 뭐 단백질을 먹었기 때문에 근육량이라든가 이게 늘어났기 때문에 아마 증가된 걸로 이제 보고 있어요. 근데 이제 특이하게 황태체 가루 분말을 그냥 먹었을 때는 이제 더 많이 증가하더라고요. 가수분해 분말은 이제 덜 증가하고. 근데 이런 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나중에 황태체 가루 분말을 우리가 먹었을 때는 체중이 이제 더 많이, 이제 근육량보다는 체중이 더 이제 늘어날 것으로 이제 또 생각이 되는 거고, 가수분해는 이제 그 외에 이제 체중보다는 뭐 근육이나 이런 걸 또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약을 먹거나 뭐 건강기능식품 먹을 때 살이 찌면 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걸 또 이제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고요. 일단은 단백질을 먹으면 체중은 이제 증가한다, 유의적으로. 네. 그리고 이제 장기를 봤습니다. 뭐 간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그 내 체중에 대비한 간무게, 그 다음에 이제 비장,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가 이제 그 이런 그 황태체 가루 분말 단백질 식이를 하면, 좀 유의적으로 이제 이런 간도 커지고, 뭐 비장도 좀 커지는, 그런 것들을 이제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질소 섭취량입니다. 그래서 무단백 식이는 당연히 단백질을 안 먹기 때문에 질소 섭취량이 0이고, 황태체 가루 분말은 0.32, 가수분해물은 0.28, 뭐 0.27 정도로 뭐 유의하게, 예, 뭐 무단백 식이를 한 군에 비해서는 이런 것들이 이제 당연히 이제 먹었기 때문에 질소 섭취량이 유의적으로 당연히 증가를 했고요. 근데 차이는 그렇게 유의적으로는 없습니다. 요끼리는. 그리고 이제 대소변의 질소량을 봤습니다. 우리가 이제 먹은 게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온 거, 대변으로 이제 나온 걸 측정했어요. 그래서, 무단백 시기는 이제 0.01 정도, 먹진 않았는데 아마 대변으로 기존에 이제 몸에 있던 것들이 조금 나온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황태체 가루 분말은 0.05, 그 다음에 가수분해물 0.03, 0.04 정도로 이제 단백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 분석 자료를 해서 이제 소화율, 흡수율을 살펴보면 이제 황태체 가루 분말은 한 86%, 근데 황태체 가수분해 분말은 한 93% 정도로 이제 흡수율이 이제 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그냥 가루를 먹는 것보다는 가수분해를 해서 먹는 게 더 이제 흡수율이 더 좋아지는구나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우리가 이 자료를 보고 다 가수분해를 해서 먹으면 이제 좋은 건 아닌데, 물론 이제 황태를 그냥 끓여 먹어도 돼요. 이 정도 수치면 86이나 93%나 그렇게 크게 뭐 획기적으로 뭐 흡수율이 좋아지거나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냥 일반적으로 집에서 그냥 뭐 황태국을 끓여 먹든 뭘 끓여 먹었을 때도 이제 이 황태에 있는 아미노산이나 이런 단백질들이 우리 몸에 흡수가 잘 된다. 예.
거 알려주시면 되고, 다만 이제 우리가 건강기능식품으로 소재화 하려다 보니까 이제 안 한 것보다는 가수분해 한 게 우리가 이제 흡수율이 좋고 우리가 타블렛이나 알약으로 먹었을 때 몸에 들어가서 더 흡수가 더 빠르다. 그리고 근육이 되고 필수 아미노가 생기고 근력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이제 제품으로 해보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실험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까지 이제 뭐 기초 실험하고 동물 실험하고 이제 이걸 통해서 우리가 만든 소재가 뭐 천연 조미료로 가고 아니면 단백질 소재로 이제 활용 가치가 있는 거를 이제 저희가 봤고, 그 다음에 할 거는 이제 대량 생산을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넘어갈 거냐가 이제 이제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왜냐면 이제 이게 연구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생산을 해서 제조 원가를 맞춰서 상용화를 해서 제품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보통은 저희가 이제 추출기, 예. 뭐 대용량 추출기를 이용해서 이제 가수분해를 할 텐데, 먼저 이제 그 원료에 대해서 분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갖고 있는 고속분쇄기를 이용해서 뭐 황태체 분말이든 뭐 명태머리든 아니면 뭐 가공 부산물이든 일단 이제 10파이 정도로 해서 이제 분쇄를 시키고, 이 분쇄를 한 거에 이제 물을 한 5배수 가수량을 해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명태머리 분쇄물 100kg에 물 500L를 첨가를 했고요. 가수분해 온도는 55도, 가수분해 시간 3시간, 불활성화 90도에서 30분 정도 가수분해를 하고 불활성화 시켰습니다. 효소는 아까 선행 실험에서 했던 프로타맥스하고 플라부자임 각각 이제 200g 투입했습니다. 원료 대비 0.2% 됩니다. 요거는 이제 원물 대비 0.2%를 이제 사용하면 사용 농도가 한 0.2% 정도 돼요. 그래서 원료 대비 0.2% 쓰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과는 100메시로 해서 여과를 했고, 최종 당도는 이제 4.3브릭스 238리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100도씨에 농축을 해서 한 30브릭스 정도로 농축을 해가지고 요 액기스를 가지고 천연 조미 액기스로 사용했어요. 요것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다가 다른 걸 이제 혼합을 해야 돼요. 명태 액기스, 그 다음에 홍합 뭐 이렇게 다양한 걸 다 섞어가지고 이제 최종적으로 혼합 천연 조미료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황태체 가수분해물은 저희가 이제 같이 고속분쇄로 했고, 가공부산물 100kg에 물 500, 그 다음에 가수분해 온도 55도, 뉴트레이즈 3시간, 플러브자임 오버나이트하고, 불활성화 2시간 시켜서, 요건 이제 25메시 여과해서 부직포 여과하고 활성탄 처리해서 좀 냄새라든가 이런 이치를 좀 많이 없애서 이거 만들었습니다. 요거는 왜냐면 그 건강기능식품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여과를 좀 더 세밀하게 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활성탄, 이건 숯가루입니다. 숯가루를 쓰게 되면 이치라든가 그 비리치를 좀 많이 잡아주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포장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나온 소재를 가지고 이제 안정성, 그 3개월 동안 이제 상온 뭐 25도, 35도, 45도 이렇게 가혹한 조건에서 수분 함량, 수분 활성도가 어떻게 되는지를 실험을 했고, 그 다음에 저장 기간에 따라 대장균이라든가 일반 세균들 변화를 측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능 검사도 외관, 색, 맛, 향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요거를 해야 이제 유통기한 설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에 따라서 가혹 조건에서 이제 유통기한을 설정을 했고, 기존에는 이제 뭐 실험을 하는 게 당연한데, 기존에는 그 타사 제품을 가지고 유통기한을 설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랑 비슷한 뭐 대기업 제품이든 중견기업 제품을 가지고 이 제품하고 우리 제품하고 제조공정이나 뭐 유형이나 이런 게 보관 방법이나 비슷하다. 그래서 대기업이 뭐 24개월 유통기한이면 우리는 뭐 18개월로 한다든지 이렇게 설정했다. 이래도 다 유통기한 설정이 다 그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유통기한을 설정하셔서 쓰셔도 돼요. 근데 보통은 다 이제 이렇게 좀
그 보관 조건에 따라서 보관하면서 이제 그 관능적으로나 이제 영양학적으로나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본 후에 유통기한을 잡는 게 이제 원래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품을 만들면 하우스 샘플을 항상 놔둬야 돼요. 우리 이제 그 완제품 창고에다가 뭐 만든 제품을 쭉 이제 진열해 놓고 혹시나 크랙이 들어오면 그 제품을 보고 아 이게 이상이 없는지 또 봐야 되기 때문에 항상 이제 우리가 만든 제품은 하우스 샘플이라 그래서 항상 보관을 예, 해 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 뭐 1년이 지났는데 망가졌다 그러면 유통기한을 뭐 좀 당긴다던가 아니면은 뭐 유통기한을 늘릴 수 있는 다른 소재를 뭐 첨가를 해서 뭐 제품을 리뉴얼해서 다시 품목 신고를 한다던가 이렇게 좀 예,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단백질 보충용 소재는 아마 이제 우리가 장비 활용 교육 시간에 또 배우실 거예요. 예. 그 분말을 가지고 이제 원료 배합을 할 테고, 그 다음에 이제 배합된 원료를 가지고 타정을 하고 코팅을 해서 예, 이런 타블렛 형태의 예, 제품을 예, 만들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 보통은 이제 우리가 천연물 소재나 이런 소재들은 그 타블렛을 이제 한 번에 찍기가 힘들어요. 왜냐면 뭐 잘 찍히는 것도 있긴 하지만 얘네가 찍었을 때 뭐 깨진다거나 뭉치지 않는다거나 이런 현상이 많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이런 그 HPMC라고 하는 결합제, 그 다음에 맨들맨들하게 해주는 활탁제, 예, 마그네슘 스테라레이트 같은 거 이외에도 다른 부형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형제를 넣어서 우리가 원하는 이제 알약 형태의 타블라 형태를 이제 만들어야 되고. 물론 이제 이게 잘 뭉친다고 하면 좋은데 너무 딱딱하면 안 돼요. 녹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이제 붕의 기준이 위에 들어갔을 때 코팅 안 한 거는 30분, 코팅 한 건 1시간 이내에 녹을 수 있게끔 이제 제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배합비는 뭐 황태 분말을 다양하게 해서 이제 결합제나 활택제 써서 이렇게 배합비율을 정하고 여기서 이제 최적 배합비율을 정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붕해도 측정기입니다. 그래서 만든 타블렛을 이 안에 넣고 일정하게 교반을 시켜주게 되면 여기서 이제 30분 후에 다 녹는지 1시간 후에 녹는지를 이제 알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붕해 시간을 실험을 통해서 이제 결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가수분해 분말에 이제 가장 중요한 아미노산 스코어를 이제 분석을 해야 됩니다. 보통 이제 필수 아미노산은 이제 히스티딘, 이소류신, 류신, 라이신, 뭐 메스오닌, 시스틴, 페니알라닌, 타이로신, 트레오닌, 트리토판, 발린. 요걸 이제 필수 아미노산이라고 합니다. 필수 아미노산. 요런 것들이 이제 식약청 기준에 히스티딘이 19가 들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뭐 이소류신이 28이 들어 있어야 되고 이게 기준이 있습니다. 예. 기준이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이 기준으로 해서 분석을 했을 때 우리 분말에 히스티딘이 한 26.6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아미노산 스코어를 봤을 때 이걸 100으로 했을 때 우리 거는 한 162%가 들어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소류신 같은 경우는 28이 정량인데 우리가 34가 들어있어 141이 들어있고 이렇게 쭉 봤을 때 제일 작게 들어있는 게 이제 94 메티오닌 플러스 시스틴입니다. 여기 식약처 기준으로 25인데 저희가 22가 들어 있어요. 그래서 그 스코어로 봤을 때는 이제 94입니다. 94. 근데 보통은 이제 85 이상이면은 이제 기준 규격에 맞는 거거든요. 85. 그래서 이렇게 쭉 봤을 때 가장 적게 함유되어 있는 그 스코어를 아미노산 스코어라고 해요. 그래서 다른 거는 다 뭐 100이 다 넘는데 우리가 이 메티오닌 시스테인이 이제 94로 제일 적, 이제 이 중에서는 제일 적게 있고, 기준 규격보다는 85보다는 높지만은 이 중에서 가장 이제 적게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 제품의 아미노산 스코어는 이제 94가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황태라든가 오징어를 아미노산 스코어를 분석해보면 뭐 다 이 식약처 기준에 맞지는 않아요. 한두 개는 적게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부러 넣어줘야 돼요. 그 아미노산을. 그래야 이제 이 식약처 기준에 맞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보통은 이제 저희도 이제 메티오닌 시스테인이 이제 부족했어요. 그래서 요거는 저희가 좀 사서 좀 첨가를 했습니다. 식약처 기준에 부족한 아미노산은 첨가해서 아미노산 스코어 기준에만 맞으면 된다고 이제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부 아미노산은 그 순수 아미노산 사다가 첨가를 해서 이제 이게 맞힌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품목 신고를 검사 성적 선에서 품목 신고를 다 하고 유통기한 설정 사유서까지 다 해서 했고요. 그래서 나온 게 이제 이런 액기스 그 천연 조미료가 나왔고 이거를 이용해서 이제 뭐 국수도 만들고 블럭 형태의 이런 것도 만들었고 그다음에 이제 단백질 소재는 이제 이렇게 황태 단백정이라고 해서 이런 타블렛 형태로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천연 조미료 이런 형태로 해서 저희가 이제 디자인까지 좀 해봤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관련 이제 특허, 명태 가공 부산물을 이용한 천연조미 소재 제조 공법, 특허 등록까지 저희가 했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런 이제 기술 결과물을 바탕으로 저희가 이제 오늘은, 명태살 가지고 이제 실험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원료는 저희가 명태살, 냉동 명태살 할 예정으로 있고, 이제 해동을 시켜서, 추출을 할 건데, 해동은 냉장고에 해동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어패류나 이런 어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방들이 산패가 되기 때문에 해동 시에는 꼭 저온에서 냉장 해동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1차는 저희가 끓는 물에 푹 끓일 거예요. 푹 끓이면 거기서 이제 수용성 단백질들이 나올 거거든요. 수용성 단백질 이제 나올 거고. 그거를 이제 냉각해서 효소 가스분해, 55도씨에서 1차 효소 가스분해하고, 그 다음에 이제 2차 가스분해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여과해서 여액까지, 오늘 여액까지 나오는 거 하고, 그 다음 시간에는 이제 분무건조, 이 여액 가지고 이제 분말화 시키는 명태 가스분해 추출 분말을 이제 생산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분말이 나오면 저희가 아까 얘기한 결합제라든가 이런 걸 해서 뭐 과립제를 만든다거나 타정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캅셀을 충전한다든가 해서 이제 이렇게 완제품까지 만들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 이상 이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